보내주십니다. 오늘은 구독, 좋아요 누르면 돈을 내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크리에이터 중에 제 나이가 50대이다 보니까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나이 들어 할머니가 되어도 이렇게 멋지게 늙어갈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해주신 지금 현재 6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장명숙 패션 크리에이터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을 때 저희가 신문 구독을 하게 되면 돈을 내잖아요. 구독 좋아요를 지인들한테도 눌러달라는 소리를 못했대요. 유튜브를 처음 제가 접한 지가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구독 영상 눌러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르면 돈이 나가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아들 이거 구독 누르면 돈 내는 거야? 돈은 어떻게 내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무료라고 해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 지가 오늘로 딱 두 달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구야 나 유튜브 시작했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줄래? 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 하는 말이 나 구독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우리 딸 오면 물어보고 할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친구야 구독 좋아요는 공짜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고맙게도 아니 돈이 나가서가 아니라 할 줄 몰라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영상 중에 요상한 체험 바디닥터 활용법 1편을 보시면 조회수가 지금 현재 1400명이 훨씬 더 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독자가 아직 100명이 되지 않아요. 유튜브는 보통은 50대 이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나가나 이게 유료인가 라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 지난주에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영상으로 올린 발이 아프다고요? 이제 안녕? 그 영상을 보고 실제로 집에서 케겔 상판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보고 따라하게 된 거예요. 조카는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 골반이 많이 틀어진 상태인데 발이 완전히 짝박이 되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조카하고 통화를 마치고 동생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동생한테 구독 눌렀니? 그랬더니 언니 구독 누르면 돈이 얼마 나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듣고 아 반드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제 영상의 나이대가 50세 이상이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구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서 보내드린 영상을 보시다가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면 거기에 로그인하라고 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하기 힘들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모를 때 저도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럼 그 구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케겔 요양 바디닥터를 치면 제 얼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구독을 누르면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주 쉽죠. 보시다가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구독을 해놓으면 좋은 점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검색을 들어가서 찾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 다른 채널의 영상을 보시다가도 좋으면 구독 눌러도 돈 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셔서
편하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영상을 한 편을 찍기까지는 영상을 찍는 것 자체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편집하고 배경음악 넣고 그 다음에 자막 넣고 이런 그 일련의 작업들이 사실은 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유튜버들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오늘도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 후기 편을 제가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